그러면 우리 감독님, 우리 배우분들과 역할의 싱크로율은 어떨까요? 우리 시완 씨와 기성겸. 많이 닮아졌죠? 꽤 첫 모습부터 닮았던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요? 네. 오, 어떤 면에서요? 어딘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 네. 예, 칭찬이에요. 네. 네, 기성겸 캐릭터가 그래요. 오. 네. 그리고 세상의 그 자잘한 문제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오. 네. 그러면서 또 약하고 혹은 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아하.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돼주고 그런 모습이 현장에서 지금 동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대할 때도 첫 현장 왔을 때 스태프들한테 인사하고 그런 모습에서도 그런 기성겸의 따뜻함 같은 게 이 시안 배우한테서 느껴지거든요. 그런 데서 이 네 분도 다 그렇지만 특히 임시한 배우와 기성겸의 싱크로율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 빵빵 터지는데 우리 그럼 신세경 씨는 어때요? 오미주랑. 처음에는 오미주와 신세경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오미주는 신세경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에 그렸던 오미주보다 너무 예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또 칭찬을 주셔. 네. 아, 박수 또 안 할 수가 없네. 아, 근데 오미주는 이렇게 예쁘면 안 됐는데 사실. 예쁜 그 외모보다는 좀 다른 좀 통통 튀고 좀 괴짜 같은 그런 또라이 같은 면이 더 잘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또라이 같은 면이 신세경 배우한테서. 그래서 그런 걸 매일매일 현장에서 주워 담는 기분으로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줍줍하면서. 네. 아니 뭐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서도 신세경 씨가 절대 뭔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어투들 예 확인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 또한.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감탄을 하면서 봐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또 서다나 역의 최수영 씨의 싱크로율을 또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네, 타고난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 면이 서다나와 잘 맞고,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대사, 표정 이런 게 시원시원해서 저 모니터를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쾌감을 느끼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당당한 모습에 너무너무 멋지고 또 부럽기까지 합니다. 자, 미대생 이영화랑 강태호는 어떤가요? 네, 지금 잠깐 분위기 보셨겠지만 우리 그 형 누나들이 태호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막둥이야 또. 이 중에 가장 허당미가 있는 친구라서. 네. 그 극중의 영화도 뭐 귀염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귀염받는 배우. 그런 면에서는 역시 또 싱크로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세경 씨 오늘 굉장히 웃음복을 완전 뭐 양쪽으로 차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기분 좋아져서요. 네, 우리 영화 태호가 이 영화 역할에 우리 강태호 씨가 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나 봐요. 세경 씨 어때요? 네, 맞아요. 그 본인이 의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너무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면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현장에서 덕분에 진짜 많이 웃고 있어요, 다들. 다들. 네. 네. 아니 근데 정작 우리 태호 씨도 굉장히 진지해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좀 긴장해가지고. 긴장이 돼서. 네, 예. 아니 근데 본인은 긴장을 했지만 그런 모습에 지금 우리 다른 동료 배우분들은 너무나 웃음꽃을. 네, 좀 시원하게 웃어주세요, 태호 씨. 예. 예, 분위기 좋아지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배우분들 한 분 한 분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임시연 씨는 약 3년 만에 지금 로맨스물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팬 여러분들이 너무 열광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임시연 씨도 굉장히 설레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로맨스물을 그렇게 피하려고 해서 피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작품을 선택을 하고 보니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여기는 멜로가 없네, 로맨스가 없네,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대본을 고르다가 드디어 좀 달달하고 그리고 좀 간질간질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작품을 하게 돼서 저도 찍는 동안 되게 그런 설렘을 같이 느끼면서 찍고 그래서 되게 좀 어두운 작품을 할 때보다 확실히 많이 좀 기분이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네. 사실 전작할 때도 우리가 만났었는데 네. 그때랑은 뭐 워낙 우리 시완 씨가 밝은 분이시지만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도 좀 다른 그죠? 게 느껴져요. 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정말. 아니 그러면 이 기선겸이란 인물은요. 뭐 어떤 인물인지 또 다른 캐릭터와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지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도 살짝 언급 주셨지만 임시완 네. 씨가 느끼는 기선겸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이 기선겸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 대본을 보면서 기선겸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지만 마냥 멋있는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채로운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되게 정의롭게 해서 멋있다가 어떨 때는 되게 4차원적인 거의 뭐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4차원적인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에 있다가도 또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평범하진 않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오미주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해석을 힘들게 하는 네. 것이 아닌가. 해석이 아예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사실 해석이 필요한 캐릭터죠. 그래서 그 해석이 없으면 네. 그냥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인물로서 비춰지기 쉬운데 네. 미주 오미주라는 캐릭터가 기선겸 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선겸이라는 사람 자체를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서 기선겸이라는 사람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실 영화 번역가의 탈을 쓴 선겸 번역가네요. 예.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궁금합니다. 자 우리 세경 씨께도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사전에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센 척하는 푸들이라고 오미주를 굉장히 센스 있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미주 같은 경우도 사실 오빠가 답변 주신 거랑 비슷하게도 그러니까 좀 되게 입체적이고 다양한 면을 지닌 캐릭터기는 해요. 그래서 멋있을 땐 되게 멋있다가 되게 하찮을 때 하찮고 찌질할 때 찌질하고 또 귀여울 땐 귀여운 그런 캐릭터라서 그런 면이 사실 저랑 상당 부분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센 척하는 푸들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미주가 헤어스타일이 뽀글뽀글이다 보니까 푸들 같아서 푸들이라고 했는데 네, 참지 않고 네, 승질낼 때 승질내는 그런 작은 동물 느낌이라서 네, 센 척하는 푸들이라고 작은 동물 그래요.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냥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편이에요. 네. 평소 우리 세경 씨도 좀 그런 면이 있나요? 저는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대리만족을 하면서 촬영을 한 신들이 몇몇 있어요. 오 네. 사실 뭐 단거리 육상 국가대표 선수도 그렇지만 영화 번역가도 네. 저는 사실 드라마에서 처음 보는 직업 같아요. 그렇죠. 처음 조명되는 직업군인 것 같은데. 예. 네. 굉장히 이색적인 직업 때문에. 처음에 이 오미주라는 역할에 접근할 때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처음에 감독님과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이제 이 어떤 그 직업 환경에 대해서 좀 약간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넘어가는 네, 그런 걸 좀 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랄까
좀 노력은 했네 정도 네, 인정은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럴 듯해 보이도록 네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아니, 워낙 이 영어를 잘하기로 또 영어. 유명하고 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세경 씨가 또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그 유려한 영어 솜씨로 많은 분들께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번역가가 영어 번역가가 생각보다 이제 말로 영어를 뱉을 일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이제 통번역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겨서 네네 다수의 영어 대사를 네 주시더라고요. 오 예. 어쨌든 네. 이 영어 대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막힘이 없다, 자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도 됩니다. 아 인정 아니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정말. 네. 그리고 합을 맞추는 그 외국인 배우분들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재밌으셔가지고 오, 네. 네, 신들이 다 완성도 있게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세경 씨도 진짜 못하는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없는 게 못하는 거예요. 저 예. 못하는. 네, 그래서 이 당당함과 자신 있는 이 모습들조차 이 오미주로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수영 씨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뭐 난리 났습니다.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이자 대기업 상무예요. 그죠? 뭐 능력과 또 뭐 카리스마 굉장한 그 모습들에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서다나 아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수련 강태호 씨나 임시환 씨의 멋진 모습들도 많이 보고 반하시겠지만 서다나라는 네. 인물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수영 씨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네. 아, 그럼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 다나가 좀 감정 표현에 너무 솔직해서 좀 관계에 있어서 서툰 편이에요. 그러나 전 굉장히 원만하고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말맛이 난다라는 게 전 딱 와닿는 게 우리 수영 씨가 했던 그 대사 중에 개선합시다랄지. 아, 네. 네네. 너무 그 대사들이 나도 언젠가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확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네. 수영 씨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저희 드라마 보시다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다나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 리더 캐릭터들이 나왔지만 다나처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리더가 된 여성 캐릭터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모르게 좀 부담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좀 똑똑하고 욕심도 많고 책임감도 센 다나이지만 아무래도 그 여자라는 이유로 후계서열에서 밀리면서 좀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을 뺏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마음의 상처? 그래서 저는 좀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퍼펙트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서다나는 아직도 성장 중이고 좀 미숙한 어른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야, 사실 뭐 하이라이트 영상에만 비춰졌던 뭐 당당함과 능력 있는 모습 이면에 네. 또 다른 서다나의 매력 또한 있네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선의를 가진 또라이들 4명 중에 본인이 가장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정상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확 이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